초록색을 진짜 되게 싫어하는데. 오이도? 네, 오이는 피부에만 붙이고요. 아, 피부한테 양보하고? 네네네. 그리고 초록색 냄새가 있어요. 그렇죠, 풀레음이죠. 건강한 냄새. 그것 때문에 먹는 건데, 풀레음 때문에. 그걸 왜 먹죠? 대답해보세요! 뭔가 봄의 향기나 약간 향긋하잖아요, 뭔가. 그 뭐지? 식물이 이렇게 자라있으면 그 식물 가위를 탁 자르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. 네. 그 초록색 냄새, 그게 초록색 냄새예요. 아, 초록색 냄새? 냄새. 그 초록색 냄새가. 야, 그 브로콜리 뭐 이런 거는 아예 전혀 안 먹어요. 야, 봄나물 뭐 쑥이라든가 냉이, 냉이 이런 거. 시금치. 그래, 쌈 싸먹을 때 이렇게. 쌈 한 번도 안 싸먹어봤어요. 야, 그 좋은 쌈을 안 싸먹어봤다. 그럼 삼겹살 먹을 때 쌈을 한 번도 안 싸먹어봤다고요? 고기만 먹어요. 아, 진짜 마지막, 싫어하는 마지막으로 쌈 먹은 게 언제예요? 제 기억에는 없어요. 아, 쌈 추억이 없네, 쌈 추억이. 쌈과의 추억이. 쌈 추억이 없어. 마늘도 안 먹어요, 마늘. 치킨도 파닭이나 마늘 간장 치킨은 안 먹어요. 그런 치킨들은. 네. 마늘 맛이 나서 안 먹는 거예요? 비주얼도 좀. 비주얼도 좀 별로고? 그냥 그 마늘. 라면, 저는 라면 끓여 먹을 때 항상 그 마늘을 한 스쿱 넣어서 끓이거든요, 저는. 근데 그렇게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? 안 먹는 데잖아. 그러면 예,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, 황치엽 씨는 지금. 어떻게 그렇게 먹느냐고. 약간 매콤하게 먹으려면 우리가 청양고추 같은 거 라면. 그쵸, 그쵸. 그쵸. 썰어서 넣잖아요. 근데. 아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화날 것 같아서. 예. 김광규 씨도 예,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. 예. 아니, 뭐. 옆에서 저, 나지막히. 예, 예. 심하네. 예. 아, 라면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안 먹고 디저트 안 먹어도 되잖아요. 많은 양을 먹었으니까. 왜 굳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냐고요. 맛있잖아요. 영자 언니도 먹지 않아요? 난 아니에요. 나는 의외로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잘 안 먹어요. 안 먹어요. 아니 근데 왜? 진짜 안 드세요? 왜 그러냐면 위가 맛을 못 느껴요. 저는 아이스크림은 마비시키거든요. 아~ 차가운 맛으로 차가운 먹는데 왜 그러냐면 난 내가 못 느끼는 게 싫어요. 맛을 감각이게 감각을 이제. 그러면 편식을 많이 하셔서 이제 살도 많이 찌셨다고 네. 하시는데 혹시 지금 현재 그 키랑 몸무게를 좀 여쭤봐도 돼요? 조심스럽게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렇게 몸이 크다 보니까 몸무게 재는 걸 되게 싫어해요. 네. 당연히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 방학 때 한번 쟀을 때 그때가 98kg였고요. 작년 여름 방학 때 쟀어요. 98? 몸이 좀 힘들지 않으세요? 제가 걸어다니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그 가슴 여기 중간 여기 부분에 뼈가 있잖아요. 네 여기. 이 뼈가 누가 이렇게 쥐어 짜는 듯이 아파요. 근데 이건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. 그 식도염일 수도 있어요.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거든요. 아. 기관지. 뼈가 아픈데요? 그게 이제 뼈가 아픈 것처럼 아픈 거죠 이제. 뼈인데.